265는 봅시다. 다음 두식을 만족시킨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순환 소수니까 어떻게 분수로 고쳐주면 9분의 1에 대한 전체 A제곱이 얘는 3분의 1이죠. 9분의 3이니까 전체 4제곱과 같고 그럼 얘는 9분의 25에 대한 전체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왼쪽 거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왼쪽 거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3에 2제곱. 좌변과 우변 어떻게 전부 다 분배해 줍시다. 그냥 3의 2제곱, 9는 3의 2제곱이지. 3의 2제곱에 a제곱이니까 3의 2a제곱이죠. 1을 나머지 제곱해봤자 1이고 얘는 3의 4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값은 얼마? 2 넘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3의 5제곱 전체 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9의 25제곱이라는 거. 너무 성의 없게 하나요? 9분의 25라는 것은 3분의 5 전체의 제곱이죠. 거기에 대한 5제곱이니까 이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네. 그럼 3분의 5 전체의 몇 제곱? 10제곱과 똑같은 거죠. 그 말은 3의 10제곱 분의 5의 10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란다. 그러면 3의 10제곱 분의 얼마? 5의 10제곱 곱하기 됐어요? 5의 b제곱 그 다음에 3의 b제곱 이러면 1 나온다. 곱해서 1 나온다는 얘기니까 뭔 말이야? 역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b는 얼마? b는 10이라는 얘기지. a는 2, b는 10, a 플러스 b는 12.